좀 통통했을 때 사진이죠? UFC 파이터 할 때 찍은 사진. 집에서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신세계 같아. 유명한 분들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다 그래도 얼굴 보면 아는 분들이죠? 아, 벌써부터 오디오가 꽉 차네요. 왔어? 어, 왔네? 어,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야. 형님,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그래. 맞들어, 자. 아, 야. 집에서 너무 과한 의상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데뷔 20년 차 남찬입니다. 데뷔 15년 차 양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기 개그맨 이정입니다. 친구분들이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그맨분들이라. 같은 소속사거든요. 같은 소속사에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 소속사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저희에는 너무나 또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한번 모였어요. 그냥 시간 되면 한번 맛있는 걸 먹자 해서 모이게 됐죠. 뭐 하는 거예요? 아! 야, 집에 그래도 전에 뭐 선물을 안 사갖고 와서. 야, 진호밖에 없다. 진호밖에 없어. 아, 또 빈손으로 알았네. 아, 또 선물 사왔더라고. 어, 진짜? 어, 아니, 뭘 또. 뭐 안 사왔으니까 그동안. 아, 진짜? 햄이야, 갈비야, 뭐야? 네. 어? 먹다는 게 과자를 넣어놨더라고 여기다가. 야, 먹다라고 쌓는 놈이구나. 먹다 남았어. 안에 있어요. 이거 언제 먹었어? 어저께. 언제 먹은 거야? 네. 아, 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운동.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 괜찮아. 요즘에는 먹어. 야, 고맙다. 야, 그래도 빈손으로 온 것보다 이제 낫지. 미안해요. 전 빈손이에요. 빈손이 나. 나 주먹 쥐고 왔어요. 뭐, 아무튼 진짜 뭐 진심으로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어색하네, 형. 와줘서,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태어나서 한 적이 있어요, 형이? 아니, 형 의상이라 이게 다 지금 말해요. 아니, 봐봐. 좀 약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나는 오늘은 뭐 봤어요, 형 나오는 거. 평상시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고. 형 평상시에 TV는 안 보잖아요. 나 TV는 보나 안 봐, TV는 보지. 야, 너 솔직히 와서 평상시였으면 지금 빨리 먹고 있어야지. 야, 평상시 모습을. 아, 근데 보통 먹고 있잖아요. 야, 평상시 모습 어떻게 보여줘, 여기서. 아니, 이 프로그램이 평상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아니, 평상시 모습 보여주면 반스만 입고 있으라고, 여기서. 그래야지. 야, 말 같지 않은 생각. 반스만 입고 저거 허리에다 대고 어! 하고 이제 썼어야지. 그래. 하고 누워있어야지, 네가. 그게 너지. 사실 너네들이 온다고 했을 때 네. 분명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좀 생각보다 또 빨리 더 후회한 거 같아. 그렇지. 빨리 왔어. 할 거면 빨리 하는 거나. 이제 시작해. 그래. 네. 순회 코스구나. 네, 저희 집 코스로 한 바퀴 돌죠, 이제. 금광이야? 나도 금캐로 가야 되는데. 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선물을 해줬을 때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그 기쁨에 선물을 하는 것 같아. 네. 일단 룩댕 나처럼 룩댕 룩댕 신발도 오. 그랬고 발레리나가 신발 감동 청바지를 준 적이 있어요. 세 개를. 발바지구나. 맞지. 얘들아. 버는 돈을 옷에다 다 쓴 거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썼어. 진짜로. 네, 진짜 많이 썼어. 야. 크로마차가 안경 있는데. 이거 내가 약간 올해부터 컨텐츠가 좀 대인배야. 아, 대인배. 예전처럼 막 후배들한테 야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이런 게 없어. 내가 아니면 창이 너 이런 거 하나 줄까 이런 거 뭐 이런 거 티? 셔츠리 없어요. 셔츠리 하나 줄게. 셔츠리. 야 진짜 무슨 쇼핑 온 거 같아 애들이. 진심으로 쇼핑하고 있어. 이거 일단 입을게요. 저도 원래 안경 썼니 너? 저도 원래 안경 썼니 너? 어, 아 나 쓰고 왔잖아 오늘. 어 그래? 내 안경 같은데. 어 이거 일단. 아찔했어요. 형님 드디어 짝을 찾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야 그거 너 축구할 때 입으면 짝 맞다. 뒤에 보니까 피로 시작하더라고. 오 피! 내가 악마거든요. 어. 투라 악마를 입어야 됩니다. 형님. 그거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아니 말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피하라. 오케이 일단해요. 그래. 이건 잠시 대기요. 진짜 죽이 싫었나 보다. 아 진짜로 이거는 요거는 가져갈게요. 요것만. 어 그거 너 안 맞아 그거. 어, 맞아요. 안 되는. 맞으면 가져갈게요. 이거 봐. 그건 우리가 판단해. 작아 이거 스물이야 스물. 어 예쁘다. 딱 맞을 것 같은데? 스물이야 스물. 어 딱인데? 딱 맞는데? 어 딱이다. 딱인데? 딱 맞네. 딱 맞는다. 맞네. 작잖아. 미쳤다. 작잖아. 어 뭐가 작아? 딱 맞는데. 딱 맞아? 이진호 씨 옷이네. 이렇게 잠가 봐. 아 작아. 뭐가 작아? 딱 맞는데. 어, 딱이네. 이민호 같아요. 야 작네. 너무 작아. 목까지 올라가는데. 야야야 작잖아. 이거. 목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작든 말든 내 거잖아 근데. 작든 말든 내 건데. 야 진아 진심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려. 너가 베이지 톤이 잘 어울려. 작잖아. 얘가 얼굴이 무거워. 아니 이거 너무 얼굴이 웜톤이라 가지고 원래 안에 티셔츠에 하나 받쳐서. 아 이거 너무 아끼는 거야.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어머니가. 아 무슨 말씀? 진짜로. 전화해봐요. 전화해봐. 아니면 저 가방 이거 다 장거리. 앞에 전화해. 내가 전화해. 해. 해. 어머니 번호 있어요? 아니, 형 얘기해. 있죠. 동생들한테 어머니. 이거 하나 못 주냐고. 어? 알았어, 알았어. 한다, 진짜. 아버지 번호 알아요? 알지. 아, 인사드릴게, 그냥 오랜만에. 아, 왜? 엄마한테 왜 영상통화를 아, 왜 전화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엄마 인사도 드리는 거지, 오랜만에.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창입니다, 어머니. 세찬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어머니? 아 지금 세월의 놀러 왔어요. 세월의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한테 인사해 드려야지. 아, 우리 아까 통화했지. 어머니 혹시 이 옷? 네 진호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옷 위에 있는 거 제가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왜?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 혹시나 해서. 야 진짜. 아니잖아요. 세우가 어머니가 사주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또 확인해보려고 전화했었어요. 아버지. 예. 아버지 한번 바꿔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 근데 아버님 이거 보세요. 이 옷이 아버님이 사주신 거예요? 아빠가 사준 거 맞아요. 오 진짜요? 네. 오 진짜요? 네. 오. 아버지가 엄청 센스 있으시다. 잠깐만 아버지랑 뭐가 지금? 뭐. 아버님 그러면 이 옷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브랜드는 내가 그 기억하면 뭐 오케이 아버지 이번엔 통과. 요번 통과 세우 형. 요번 통과야. 아, 아버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 난리 났어 다 가져간다 어디 가요 근데? 샘블럭지 먹고 집에 가는 길이. 아이고 아. 들어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이야 형이 솔직한 사람. 나는 전화하면 되지 내가. 나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 아빠가 사주신 거 아닌거든? 반전! 약간 무서웠어. 너무 놀랐어. 아버지가 사주신 게 아니야. 이미 여기서 한번 눈치 채가지고. 그래. 어 전보! 어 근데 진짜 제대로. 어 제대로다. 우와. 와 형! 먹자 먹어보자. 아, 정말, 진짜 요리를 좋아해요. 맛봐, 황희 씨가. 와. 맛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세호 형이 복스럽게 먹고 입주에 묻히면서 먹어서 좋아. 맞아, 맞아. 좀 더 묻혀. 지금도 형. 입주에. 그러니까 너 이거. 아, 선생님. 오픈데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아, 이게 너무 좋아 이제 이게 형 이게 진짜 진짜 모습 나오는 거야. 뭐 해줄까? 야 왼쪽 왔다 근데 뜨거. 여기서 아까 뒤 내가 연겨잘 많이 넣었거든. 야 저거 약간 겨자 소스 같은 거라서 바르니까 뜨겁더라고. 뜨거. 사실 나는 내가 따가운 것보다 너네들이 웃었을 때 어. 너무 행복하지. 아 진짜 이건 진짜야. 그래도 우리 코미디언의 어떤 리액션. 어 사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코미디 무대도 많이 없어지고 했으니까 네. 사실 우리도 좀 웃음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 네. 사실 가수도 힘들대지만 개그맨들도 무대 없으면 사실 못해요. 아 진짜 힘들죠. 이제 하나 남았죠 코미디 빅리그. 무대에서의 코미디는 네. 지금 코미디 빅리그가 유일하죠. 어 코미디 빅리그를 매주 보거든요. 또 후배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꼈던 기억에 한 번쯤은 또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다 떨어졌어 개인기가. 그죠. 어, 개인기를 좀 서로 나눠주고 같이 쓸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개인기를 공유하는구나. 잘 살릴 수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거죠. 서로가. 네 거를 네 거 먼저 네 패를 보여줘야지. 내 패는 뭐 사실 항상 할 때는 홍만 형이니까.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하나예요. 마지막 거리 어떻게 할까? 앞으로 저도 좋아해. 노력자이죠. 노력하구나. 일성만지.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좀. 일단은 여섯 글자만 알면 돼. 여섯 글자요? 어. 안. 안. 요. 안요. 소. 소. 최. 최. 면. 최면. 도. 안년. 안. 여섯. 최면도. 여섯 최면도. 최면도. 꿀팁이다. 느낌이 난다. 어, 그 느낌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최원도. 안녕하세요 최원도. 그럼요. 오. 내려가 동굴로 동굴로 더 아래로 내려가. 안녕하세요 최원도. 어, 그 느낌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최원도. 어 근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뜨거운 거 먹는 거잖아. 알았어. 너무 그렇게 하면 홍만이 전화. 아, 전화 와? 전화번호 모를 텐데. 알아? 아, 전화 뭐 안 하지. 위험한 개인기인데? 아, 못 하겠어요, 형. 그럼 최영만이랑 뭐 이렇게 믹스를 해봐요. 닭이랑 좀 꺾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닭이랑 최영만 형을? 안녕하세요, 최영만이요. 해보는 거야 일단은. 회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아니면 해야지. 어. 빨간맛 궁금해 허니 그걸 알죠? 그 그거를 이제 해봐. 레드벨벳 레드벨벳을 노래 부르는 최용만. 그래 재밌잖아. 여기 하는 거야. 그렇지, 코를 그 소리야. 근데 그거를 하면 재미없는데 이거를 표정을 잡고서는 진짜 백보다 소리 같아. 요런 소리예요. 돼요. 표정을 또 되네, 되네. 너는 터져, 맞아, 터져 이거? 네? 터지냐? 빵빵 터지죠. 빵빵 터져? 어디서? 어. 수협이나 이런 데 가서 터져. 항 쪽에 가면은 어머니들 막 박수 치고 난리 나지. 아, 아무튼 뭐 세훈이 와서 뭐 잘 놀다 갑니다 형님. 아니야 아직 멀었어. 저희 언제 탈출할 수 있죠? 탈출이 아니라. 죄송한데 지금 여기 이제 지겨워요 이 집. 어떤 배는 야.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데요. 무인회가 부릅니다. 난 너 하면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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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 두 손 꼭 잡아줘. 어, 잘한다. 너 하나만 잘하시는데? 잘했으면 돼. 처음 고백한 날 자신 있게 맹세하 네가 하지 말라는 뻔하고 뻔한 말 술은 좀 줄이기 담배는 피지 않기 아웅다웅 다투는 게 많아도 아름다운 너 하나면 돼. 너무 어렵고 연락하기 좀 미안했는데 확실히 또 만나면 재밌고 세용이 해줘서 자주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흰머리 날 때까지는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방송에서 그리고 또 세호 형 앞에서는 말 못했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오글거리지? 세호 형 앞에서는 말 못했지만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니 형 인터뷰하는데 몇 개 들어요? 뭐야 한 거예요?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내 친구라서 고맙고 내가 힘들 때 와줘서 고맙고 그냥 고맙다.